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합니다.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점유율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강한 실적에 힘입어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기대치를 밑돈 실적이었죠. 특히 매출이 전년 대비 13%나 급감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당시보다 부진한 결과이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의 IR 덱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테슬라가 앞으로도 전사적 차원의 비용 절감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한 대당 발생하는 COGS, 즉 매출 원가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 저가형 신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신차 출시 시점은 앞서 얘기했던 2025년 하반기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760 초반까지 내려갔던 엔비디아, 이틀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은 $820대까지 주가를 되돌렸습니다. AMD와 마이크론 등의 여타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GM의 경우 임금 인상 발표 후 첫 실적이었던 만큼 이익이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트럭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뜻밖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분사 후 첫 실적을 전한 GE 에어로스페이스, 어닝 비트를 달성한 데다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으며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펩시코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도 제품 리콜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는 월간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시코프는 IBM에 인수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1분기 매출 9% 감소, 순이익 55% 감소,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악의 분기, 그러나 꺼진 기대감도 다시 보자. 머스크가 되살린 테슬라 어닝콜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저가 모델, 미래 차량이었습니다. 시간외에서 테슬라가 10%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모델2로 대변되던 저가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모델2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뒤집고 오히려 저가 모델 출시 가속화 구상을 밝혔고요. 뉴 모델3의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는 로보택시로 대표되는데요. 풀 드라이빙 서비스, FSD 12버전 사용자의 증가 추세에 더해 자동차뿐 아니라 AI 컴퓨팅, 나아가 로봇까지 테슬라의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는 차량 공유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머스크 CEO, 로보택시엔 사이버캡이라는 별칭을 붙이고 자신이 설령 외계인에게 납치가 되더라도 자율주행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죠. AI 컴퓨팅 훈련 확대, 에너지 부문의 수익 성장세, 사이버 트럭 생산량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간의 의혹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테슬라는 올해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으며 차세대 라인업 플랜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보다 더 우려스러웠던 실적이었지만 머스크 CEO, 이번에도 일단은 테슬라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 것 같네요. 1분기 판매 19% 급감, 점유율 19.7% 1위에서 15.7% 3위로 추락. 애플의 9수는 19라는 숫자에 있는 걸까요? 미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애플의 큰 손인 중국이지만 애플이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나 출하량이 보여주는 숫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빠르게 따라붙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애플의 점유율이 급감한 1년 동안 화웨이는 지난해 9.3%에서 올 1분기에 무려 15.5%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는 0.2%포인트에 불과한데요. 핵심은 미국의 블랙리스트 지정에도 자체 반도체로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만 탓하기엔 애플은 모멘텀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월 7일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 개최 소식을 알린 애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Let Loose라고 적힌 초대장 이미지에 애플 펜슬이 뚜렷하게 보이는 걸로 봐선 애플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가졌던 아이패드가 18개월 만에 신제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는데요.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투자자들의 우스갯소리가 먹혀들 이벤트가 될지 지켜보시죠. 간밤 S&P 글로벌 PMI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며 WTI 원유 선물 2% 가까이 상승한 83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여전한 횡보세를 보이며 6만 6천 달러 선에서, 금도 약보합 움직임 보이며 2,3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과 기타 원자재 가격의 경우 보다 큰 변동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1.8%, 나스닥 100 1.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